빠방하이 뜨거운 반응의 북한 동화 시리즈 오늘은 3탄을 가져왔습니다. 특이한 북한 동화 탑5 3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바닷가 동산 동물 주민들이 한창 토론 중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보람 있을까? 라는 주제인데요. 거북이가 나섭니다. 보람이란 한마디로 이름을 남기는 것. 오래 사는 거지 상했어? 조상들은 100년의 고작이었지만 자신은 300년을 살아내겠다고 말하죠. 이에 토끼는 미래의 전망대를 그려왔다며 보여주는데요. 지금 우리 동산은 볼품없지만 이렇게 꾸려나가는 게 진정한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동물들은 크게 동의하며 그날부터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기로 하는데요. 일을 시작해도 나타나지 않는 거북이. 저 멀리 놀고 있네요. 저게 왜 저러니? 거북이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오래 사는 법 책을 읽는 중. 첫째, 항상 기분이 좋아야 한다. 토끼는 오래 산다고 이름이 남는 게 아니라며 함께 동산을 위해 일하자고 설득하지만요. 나네. 거북이를 포기한 동물들은 공사를 시작합니다. 한창 일하고 있는데 약을 올리는 거북이, 참다 못한 토끼는 독설을 날립니다. 또 같은 건달꾼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같아. 거북이는 이 말을 귀뚱으로 듣고 뒤로 걷기, 거꾸로 서기, 실컷 잠자기 등 오래 살기 위한 수련을 계속합니다. 한편 낮에도 밤에도 열심히 일하는 동물 주민들. 공사 소리에 시끄러워 살 수가 없는 지경인데요. 저것들 꼴보기 싫어서 어디 딴 데로 가고 말아야지. 그렇게 동산을 떠나고 맙니다. 어느덧 300년이 지나고 정말로 300년을 살아낸 거북이. 이제야말로 제 이름을 떨칠 때라며 동산으로 향하는데요. 몰라볼 정도로 멋지게 변한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호기심에 다가온 아이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처음 듣는 이름이다야. 혹시 동산을 삭발리지 않았나요? 이 녀석. 자신은 무려 300년 전부터 이 동산에 살았다고 소리치죠. 그럼 우리 막을 잘 알겠구만요. 어떻게 다리를 어떻게 낳나요? 곰놀이 풍선은요? 사람이 지어가는 어떻게 세웠나요? 알나요? 알아요? 모르나요? 질문 폭격기들. 아무런 대답도 못하는데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기 앉아서 동산 구경이나 하다가 가시라요. 그때 눈에 들어온 동상. 저 애들이 동산을 위해 몸을 바쳐 일한 저들을 잊지 못해 세운 거라고. 할아버지 조각상은 왜 없나요? 어디 딴 데 가서 잠만 자지 않았나요? 그때 귓가에 울리는 옥토끼의 목소리.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는 건 오래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같아. 헛살았구나 헛살았어. 거북이는 낯을 들 수 없어 동산을 떠났습니다. 이래서 몸을 움츠리거나 물속에 숨어버리는 버릇이 생겼다고 하네요. 오래 살 생각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뜻일까요? 옛날 어느 한마을, 사람들의 등을 쳐서 재물을 긁어모으는 변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만보기의 돌잔치에서도 억지로 돈을 집게 할 정도였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긁어모은 결과 마을 제일의 부자가 됐습니다. 어느덧 10살이 된 만보기, 마을에선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랜 장마로 둑이 터질 게 굴보듯 뻔한 상황. 온 마을이 물에 잠기게 생겼죠. 둑을 막기 위해 자재를 나르고는 있지만 지게로는 한계가 있었고요. 소 달구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결국 변부자에게 찾아간 마을 사람들, 의외로 쿨걸의 성사 늦무슨 주판을 가져와 계산을 때립니다. 가을에 쌀 10가마니를 내라고. 뭐요? 죽이 터져도 괜찮냐는 말에 자신의 집은 명당 자리에 우뚝 올라앉아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받아치죠. 에이, 돈밖에 모르는 놈. 결국 계속 지게로 나르기로 하고 죽이 터져 마을에 홍수가 납니다. 꼴 좋다며 지켜보던 변부자,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구조활동에 열심히 마을 사람들을 뒤로하고 물에 떠내려오는 재물을 건지는 것. 아버지처럼 저것들을 건져올 테다. 만복 도 아버지를 따라 물가로 내려가네요. 순돌이가 말려보지만 소용없었고요. 기어이 물에 빠지고 맙니다. 순돌이는 근처에 있던 변부자에게 도움을 청하지만요, 신경도 안 쓰는 변부자. 그럼 바지라도 던져주자요. 하나라도 놓치면 내가 다 건져올 테면. 결국 맨몸으로 물에 뛰어드는 순돌이. 그러거나 말거나 보물상자 득템 성공. 아버지. 만보기는 허우적대다가 결국 가라앉습니다. 염소, 돼지, 개, 닭까지 많이도 건져온 변부자. 그때 만보기가 업혀들어옵니다. 아연실색해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소리지르지만요, 자신이 건지지 않은 사람이 만보기였다는 걸 알게 되죠. 아버지 날 먼저 건져주지 않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만보기. 아이고, 생일상을 차린다더니 제사상이 됐구나. 재물에만 비추어 돌아가던 변부자는 망하고 말았답니다. 달의 열매를 찾아 달의 꼴로 향하는 양과 곰, 그리고 토끼 형제. 할거린 그쪽이 아니야. 네, 심각한 길치입니다. 깡총이는 동생 뒤통수에 냅다 돌멩이를 던집니다. 왜 그래요?
길 찾는 법쯤은 공부 시간에 다 배웠다는 것. 약이 오른 깡총이는 동생에게 앞질러 가자고 하고 형만 믿으라며 의기양양하지만요. 즐거움도 잠시. 길이 헷갈리는지 멘붕이 왔죠. 길을 확인하고 오겠다며 동생에게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한편 토끼 형제가 따라오지 않자 걱정된 친구들은 오늘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합니다. 수업 내용은 숲속에서 방향 찾기, 깡총이는 화면 속 달의 열매에 꽂혀서 딴 생각 중이었죠. 회상 끝.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던 동생은 발을 헛디뎌 계곡에 휩쓸려 내려가고 구사일생으로 나무에 기어오릅니다. 그때 평소 알고 지내던 부엉이 아저씨를 만나는데요. 딱 한 사정에 낮엔 눈이 잘 안 보이는 걸 무릅쓰고 길을 나섭니다. 이라고 어머니. 소리에 의지해 더듬더듬 깡총이를 찾아내고 남쪽으로 곧장 질러가라고 알려주죠. 하지만 또다시 길을 잃은 깡총이 우연히 만난 개미에게 쌍바위 꼴이 어딘지 물어보는데요. 개미는 마침 그곳으로 가는 길이었다며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한참 길을 가는데 갑자기 사라진 개미. 개미야 어디 있니? 바위 구멍 속에서 여길 지나야 갈 수 있다고 외치죠. 어이 상실. 자기가 어떻게 여기로 가냐고 말하는데요. 반대편에서 만나기로 하고 돌고 돌아 만납니다. 이번엔 가느다란 식물줄기를 건너갑니다. 깡총아 여보래 빨리 따라와. 아니 내가 여길 어떻게 건너간단 말이야. 깡총아리루. 결국 암벽 등반까지 온갖 고생은 다 하는데요. 드디어 도착했다고 외치는 케미. 그런데 쌍바위가 어디? 쌍바위야 이판이 길자니. 어머 이 개미 제대로 킹받게 하네요. 결국 밤이 되어버렸다는. 어두워지자 부엉이 아저씨는 동생을 들쳐오고 깡총이를 찾아다녔고요. 형제는 겨우 제외합니다. 수업시간에 딴 생각한 대가라며 타박하는 친구들. 깡총이는 똑똑히 알았다며 반성하죠. 45분 공부시간이 1분이라도 이르면 오늘처럼 큰일을 치게 되고 앞으로는 100날 1000날을 잃을 수 있다는 걸 말이야. 수업시간에 딴 생각하는 건 남북 공통인가 보네요. 살림 잘하는 아내 덕에 아무런 근심 없이 풍족하게 살던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봄 뜻밖의 사고로 아내를 잃었는데요. 혼자의 윤택한 살림을 유지할 수 없어 재산을 물려주고 자식들을 독립시키기로 하죠. 가문 전통대로 첫째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둘째에겐 그것의 절반을, 셋째에겐 일곱마지게 반만 남겨주었습니다. 너무 적은 재산을 줘서 마음에 걸렸지만요. 일 없어이다. 막내는 일곱마지기 바치면 넉넉하다고 하죠. 혀처럼 는 게 따로 나가 살림을 어떻게 할꼬. 그렇게 도아들레가 떠나고 사람 좋은 첫째 내외와 오붓하게 살게 된 선비. 첫째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버님이 남은 여생을 편히 지낼 수 있게 온 동네가 보란 듯 손을 푹푹 크게 써야 한다고. 삼시세끼 풍족한 밥상에 행복했지만요. 막내 걱정에 근심이 많습니다. 때마침 동네 소식통 물장수가 방문하고 소환이 좋은 둘째네가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기쁨도 잠시. 강 건너에 사는 막내는 역시나 몹시 쪼들린다는 소식도 듣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선비는 곧장 막내를 찾아갔습니다. 막내는 마당에 흘린 콩 몇 알을 발견 못했다고 아내에게 잔소리를 시전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땅에 흘린 콩 몇 알에 저리 신경을 쓸까. 자세히 보니 누더기 옷을 입은 데다 거지꼴이 따로 없었죠. 이제라도 들어와 함께 살자고 제안해보지만 막내는 극구 사양합니다. 한편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돼지 잡는 소리. 온갖 행사 때마다 잔치를 열고 상딸이 부러지게 차려대는 첫째 덕에 동네가 난리였죠. 그러나 실상은 점점 줄어드는 살림살이. 살림이 전 같지 않아요. 눈에 띄게 부실해 밥상에 의아해하는데요. 밥상이 왜 그 지경이 됐느냐. 할아버지 알이 없어요.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하고. 그때 문을 열고 둘째가 나타납니다. 사기를 제대로 당해서 폭상 망했다는 것. 너희들이 이 꼴이 됐으니 막내는 거지가 돼서 쓰러져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함께 가봅니다만 이게 웬걸. 분명 초가집이었던 자리는 기와집으로 바뀌어 있었고요. 진수 좋아 보이는 막내 며느리도 등장. 형님들의 차림새가 그렇게 됐다. 주렁주렁 과일나무에 돼지, 닭, 오리, 염소 등 넘쳐나는 가축들. 어디서 굴덩이라도 얻었댔느냐. 너 재산은 아낄수록 불어난다고 했던 어머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쌀 한 톨도 아껴 먹었다는 거. 형들은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흥청망청 써댔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막내처럼 부지런히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다같이 잘 살게 됐다는 이야기. 무조건 아껴 쓰라는 교훈입니다. 어느 산속에 굶주린 여우가 있었습니다. 맹수라도 마셔보지만 배고픔은 가시지 않았죠. 그때 들려오는 목소리. 곰이 월척을 낚은 것. 여우는 슬금슬금 다가가 곁눈질로 지켜보는데요. 물고기를 많이도 잡았다는. 보아하니 낚시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호시탐탐 물고기를 노리다가 곰이 자리를 비운 사이 물고기를 훔쳐먹으려 합니다만 생각보다 빨리 돌아온 곰. 순발력을 발휘해 급조한 낚싯대에 물고기를 칭칭 묶고요. 직접 낚은 척하며 처묵처묵합니다. 곰이 쉽게 속아줄 리 없죠. 여우의 낚싯대를 빼앗아 보니 바로 속임수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우는 재빨리 줄행랑을 치는데요. 이 강큰 여우 곰을
물을 따돌리고 또다시 돌아와서 물고기 먹방을 시전. 결국 헐크 빙의한 곰에게 흠씬 두들겨 맞는다는 침을 툭 뱉고 떠나는 곰을 노려보며 너네 집 창고까지 몽땅 털어먹겠다며 이를 갑니다. 그날부터 곰이 살고 있는 집과 지나다니는 루트를 염탐. 낭떠러지에 걸쳐진 나무다리를 건너가는 걸 보게 되죠. 바로 계략을 꾸몄으니 가벼운 자신만 지나갈 수 있도록 썩은 나무로 바꿔놓겠다는 것. 몸은 무거우니까 퐁덩. 다음날 낚시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곰. 그 사이 집에 침입해서 꿀단지와 물고기를 실컷 먹어치우고요. 그걸로 모자라서 식량을 전부 털어갑니다. 집에 돌아온 곰은 난장판이 된 집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이 여우 먼발치에서 제대로 약올리죠. 주격 시작. 여우는 아닌 척하며 나무다리로 유인을 하고요. 식량 보따리를 둘러매고 유유히 건너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거운 보따리 때문에 다리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죠. 보따리를 포기하면 살 수 있지만요. 그럴 순 없었으니 발버둥 치다가 그대로 입수. 결국 물속에서 허우적대다 죽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곰 대충 내막을 알게 되고 요란 놈 결국은 탐욕에 미쳤었다 실컷 웃는 걸로 마무리.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웬만한 악역은 죽음으로 매듭짓는 북한 동화. 어떤 의미에서는 참신하네요. 마무리. 아직 특이한 북한 동화 1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 잠만 보.